저희는 지니 로봇이라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저는 지니 로봇에서 근무하고 있는 SNS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지니 봇이라는 코딩 로봇을 개발을 했고요. 코딩 로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니 봇만의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름을 알리고자 이번 초등교육 강남에 좋은 기회를 얻고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니봇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지니봇의 모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레고를 또 조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 좌우판을 껴놓은 상태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니봇 같은 경우에는 광학 인식 센서가 들어있어서 저희 지니봇에 들어있는 기본 패키지에 이제 카드들이 있는데 카드들을 한 장 한 장 읽어서 그 코딩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지니봇 뒤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지니봇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시작 카드와 끝 카드가 있는데 이 시작과 끝이 있어야지만 이제 코딩이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제 어떤 카드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지니봇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시작 앞으로 가기 오른쪽으로 돌기 다시 한번 앞으로 가기 끝 이렇게 하면은 지니봇이 카드를 이렇게 터치한 대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지니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 활동을 기본으로 해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컨텐츠나 교보제 같은 걸 가지고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코딩 로봇하고 조금 차별점을 둬서 저희가 지니 로봇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스타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로봇을 이제 여러 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군집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개인이 가지고 놀다기보다는 여러 집단 뭐 예를 들면 이제 학교 같은 데에서 이제 선생님과 뭐 여러 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나머지 로봇들도 이제 그거에 따라 똑같이 동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코딩이나 이제 선생님이 교육하고자 하는 방향에 이제 맞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 지니 로봇이라는 회사였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제 코딩 로봇을 더 개발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도 더 활성화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컨텐츠 선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